네, 도입자 여러분, 발리섬 제31호 원주민교회 건축 13일째 저녁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현재 시간 약 6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7시 50분, 8시 향해 지나가고 있을 것이고요. 지난 이틀 지금 계속 저희가 도착을 해서 지난 목요일부터 기초 철근공사 콘크리트 작업 그리고 벽돌 쌓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본적인 벽돌은 지금 거의 다 쌓아나가고 있고 요 앞에 이제 교회 앞에 지금 또 다른 디자인이라 발코니 공간을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잠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옆 벽면은 벽돌은 거의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설교 강단 들어갈 쪽 앞부분이고 이쪽이 뒷면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처마를 더 이렇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저희가 여기 벽돌 상단 부분에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내일 처마 부분에 벽돌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벽돌 쌓는 작업들은 다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요거 뭐 불과 한 3일? 4일만 일단 벽돌 공사를 다 끝마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지붕 덮는 작업을 아마 지붕 덮는 작업을 시작할 거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 오후에 구입했던 지붕 자재가 이미 도착했기 때문에 벽돌 공사가 끝난 대로 지붕 조립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앞에 창문과 출입문과 창문 일단 1차 견적을 또 다시 한번 냈고 오늘은 150만원 처음에는 200만원 오늘 150만원인데 알미늄 사출이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0만원 정도가 나오고 이제 지금 나무 견적을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견적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맞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점점 이제 교회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고 이제 지붕 작업이 끝나면 실내 벽면 마무리 작업하는가 동시에 이제 바닥 타일 작업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믿음의 주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이 이곳에 이만히 이렇게 보이지 않던 교회가 보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들 원주민 성도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하나하나씩 우리 눈에 자선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었더니 눈으로 보이는 3차원의 현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차원을 누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4차원의 믿음이거든요. 그 4차원의 믿음의 4요소 다 아시죠? 생각, 또 꿈, 또 믿음, 또 말. 우리의 3차원에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꿈꾸며 무엇을 믿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살아가는 결과는 바로 어제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여기 이제 원주민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사 시작할 때마다 그걸 시작하잖아요. 이 며칠 하니까 벌써 아이들이 그래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이들이 입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올바른 믿음의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13일째 저녁 계속 지금 공사에 나가고 있고요. 아마 저녁 잠깐 먹고 오늘도 또 이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 꽤 오래 걸릴 텐데 오늘 꼭 마쳐야 내일도 계속 건축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거의 뭐 12시에 일을 마치고 자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인부들하고 그냥 요 사진을 보신 것처럼 조그만 한 공간에서 자니까 새벽 기도를 도지 많이 못해서 좀 아쉬운데 여하튼 그래서 틈틈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동역자 여러분들 남은 이제 부족한 건축비 197만 원이 채워져서 정말 이들의 10년 동안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쫓겨나고 또 내적인 기분을 당한 또 이들의 그런 원한 맺힌 기도가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때 주님께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육 때문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발리섬 제31호 원주민교회 건축 현장에서 13일째 저녁 광만의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